팀 행복 채널입니다. 그 한 시대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시대의 커플들이 있죠. 세계 네. 커플들이 세계 있었죠. 커플들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차드 버튼, 그 커플이 보니와 있었고. 클라이드, 보니 클라이드, 또 철성 태자하고 다이나믹도 그렇고 그리고 예. 멀리 가지 않아도 홍서범 조각경. 네. 왜 아니겠습니까? 예. 이봉원 박우선. 좀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모실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스타 커플 예. 1호시죠. 예, 그리고 결혼 발표하면서 정말 전국이 들썩들썩했던 그분들이 올해로 결혼하신 지 40년째를 만나신다고요. 오. 뭔지 대충 아시겠죠? 예. 자, 어떤 분들이신지 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네. 정말 스타 커플들 많죠. 두 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커플입니다. 엄앵난 신성일 부부를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전히 근사하시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예. 넥타이 매지 말고 캐주얼로 입고 올 거야. 아, 그럼 지금 더우시면 벗고. 뭐 아, 워낙 그래요? 운동을 많이 하셔서. 예? 난 이 배치 말하면. 이 배치는 다른 배치가 아니고. 예. 우리 대구 유 대회 배치. 아, 그러니까? 그래요. 대구에 예. 우리 유니버사드 대회를 우리가 잘 치러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것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대구에서는 국제 대회는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 유 대회 표시가. 예. 엄앵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고 계셔갖고 자주 뵀는데 네. 우리 신 선생님은 스튜디오에서 뵙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나는 국회의원 되고 난 건 처음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럼요. 근데 오늘 우리 저 엄앵난 씨는 평소하고 다르십니다. 왜요? 이거 조신하게 앉아요. 평소대로 하시지. 굉장히 얌전하시네요. 예. 예. 주로. 마누라는 남편 앞에서 다 속어태야 돼요. 나가서 네. 흑성 떨어도. 딴 분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 뭐 그게 틀리네. 근데 두 분한테는 그 최고라는 것과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배우 커플이신가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저... 영화 배우? 예, 네. 영화 배우 커플. 예, 김지미 씨, 최무룡 씨. 아, 그분도 아. 계시고. 아, 김진규 선생님도 계시고. 김진규 선생님. 예, 김보혜 선생님. 그런데, 네.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 내년으로 40주년은 저희들이 처음이죠. 예. 우리 둘이 처음 만나가지고, 예. 금년으로 39년, 내년에는 40년. 내년이 40주년. 이제 그거는 처음이죠. 예. 다른 분들은 뭐, 그 용기가 있는지 여러분 하시고 해서 연예인 네. 커플 중에 최초의 연상연하 커플 아니세요 혹시? 그렇게 되나? 그러시죠. 꼭 연상을 여기서 쳐들어야 돼. 아니 근데 아니, 많이도 연상 아니시잖아요. 아니 난 그놈의 연상 때문에 40년 동안 주눅 들린다고. 얼마나 연상이신가요? 그것도 1년도 그거 1년도 안 돼. 몇 달이요. 아. 네. 그때는 연상이 네. 없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연상이 뭐. 연하를 되게 유혹해갖고 뭐 어떻게 잘못되지? 뭐 손해 본 거 있으면 얘기해요. 연상하고 해서. 야 영화를 내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영화를 저는 60년도에 데뷔를 했고 우리 엄앵난 씨는 50
7년 동안. 54년? 아니죠, 57년도지. 대학교 1학년이니까. 예. 아니지, 59년도에 졸업했으니까 54년이죠. 59년도가. 하도 진짜. 옛날 얘기가. 자꾸 거꾸로 그러지 마라, 거꾸로 그러지 마라. 그래, 50. 그러니까 50, 몇 년도 졸업했냐면 55년도 졸업을 예. 했거든요. 그래, 나는 56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 나보다도 4년 선배인가 그랬는지. 아, 영화. 영화 1년. 네. 그러니까 4년 선배가 뭐 보통 아니죠. 그렇죠. 그 영화계 저는 뭐 발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때 엄행하니나 뭐 톡톡 통통 튀는 뭐 그런 입장이니까. 스타이셨구나. 뭐 입장이니까 무언발치해서 참 괜찮다 이렇게 네. 느껴지 감히 가까이 못 갈 거 없죠. 그러시다 결혼하셔서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럼요. 예. 내년으로 꼭 40.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뭐 혼자 대구에서 독신 생활하신다면서요? 그 지역에 내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누라 그 대구 내려오는 거 저로서 저 혼자 할 게 많거든요. 저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 하지요. 그 수월 일이 바쁘니까 못 내려오지. 그러니까 아침에 내 일어나서 내가 세탁하고 또 뭐 아침 끓여 먹고 하는 게 익숙해하다 보니까 가끔 내려오면 내가 밥을 해주죠.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예, 한번 찍었어요. 봤어요. 예, 예. 남들은 누가 그러더라 지금 뭐 촬영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고 손놀림 봐요. 얼마나 빠르네. 예. 아주 살림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부부들이 좀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들이 뭐 많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두 분 같은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떨어져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떨어져 지내기 좋아요. 아, 좋으세요? 아,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은 그 자기 간수하는데 부지는 하게 되거든요. 같이 있으면 자꾸 의리하게 되고 그 혼자 있으면은 나는 굉장히 또 부지런한 편인가? 아유, 잠이 없어서 죽겠어. 잠이 없어요. 5시면, 4시면 일어나니. 네. 나는 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눈치 보면 밥 다 해놓고 뭐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 같이 외출이나 여행도 자주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특별하게 어디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강원도 삼척. 예. 삼척, 그게 또. 그 뭐 이런저런 뭐 인연이 있는 사람 하나 만나러 갔어요. 예. 바닷가도 예. 갔다 오시고 예. 예. 예, 제가 좀 같이 좀 가보겠습니다. 네. 10주년 때 빨간 무스탕을 그 경아 아버지가 운전하고 내가 옆에 타고 그렇게 하고 부산까지 갔다가 대구 갔다가 이렇게 드라이브 한 적은 그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10주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내년으로 40주년이니까. 39년 만에. 그냥 좋아요. 그냥 애들 산보 가는 것 같은 기분이죠. 비용 들 거 보이세요? 비용 들 거 오늘 비용 얼마 드는? 비용은 내가 띄지.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찾아놨는데. 어제 밤에 돈 준비해. 너 휘발유 값이지 뭐. 비용은 내가 찾아놨는데 우리하고 같이 가는 사람도. 점심 사준다고. 아, 그럼 다 찾아놨어. 찾아놨어. 얼마요? 50만 원. 낮습니까? 휴게소에 내리셔서 어머나. 아,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사인 공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구석에 있었어요. 예. 커피도 드시고 저런 데서 드시는 식사를 또 만나시죠? 맛있어요. 예. 왜 사진도 찍어주고. 아, 애들하고. 애들 사진. 애들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이뻐하세요. 예. 애들 사진 찍어주고. 참 친절하게 대하시네요. 네. 강원도 속
삼척. 삼척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착했는데. 아유, 아니야, 준비가 그러면. 아이고, 저기 왜 이렇게 막 깨게 되는데. 아, 전에 매니저 보시죠. 애기 엄마 아직 안 나왔는데. 진짜 어린 매니저. 나는 나보다 어린 아이가 더 어린데. 전화라도 했지만 진짜 몇 년 만입니다. 전화했잖아, 그래도. 난 지금 저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했어. 아, 그러세요? 수술했기 때문에 안경 좀 끼고 있으니까 양해 좀 해. 그 눈이 너무 부셔요. 아, 이거 이리 와요. 잘 못 쳐요. 자, 양주. 아, 고맙습니다. 양주. 그래, 술 마시나. 이거는 부인, 부인 거야. 이거는 이쁘더라고. 자, 이거는 면도 할 뜻을 하고. 가봐. 시장 갈 적에. 한살인가 보셨나? 아유, 이게 무슨 나무야? 이거는 달르타. 이거 고추야? 난 세상에 났다가 고추 처음 따보나. 심어봤어, 이따지. 아니, 봉구 엄마는 서울서 살다가 어떻게 여기 와? 배워서 다. 이거 선수가 됐어, 농사.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다. 어?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야, 기분 좋다, 야. 야, 야, 기분 좋다. 막다, 막다. 공고로 따니까. 막다, 말하는 건 좋다. 벌써 돈내야 돼. 이제 고추는 오늘 죽었다. 그래, 농약. 농약 안 뿌렸어. 참 천국이네, 천국이야. 하늘 높고 나무 많고 카메라 잘 공기 잡았네. 좋고. 예. 서울에서야 뭐 세멘트 공구리 속에서 뭐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 뭐. 얘 갖고 온데 와가지고 따먹고 가야지. 맞아. 이사일 씨가 와서 따먹고 가야지 뭐. 우리더러 이거 하려면 잘도 심겠다. 얘들 잘 지어놨으니까 우리 심심하면 와서 따먹고 가. 맞아. 같이 간 사람들, 네. 회사 주신다고. 회사. 네. 그래도 바닷가에 대목을 하여. 언제 만났지? 64년도 만났구나. 결혼식하고 바로 왔구나. 이겨오네. 신혼 때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일 한 짝 잊어먹고 한 짝만 집에 와 있는 거. 뭐,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이힐 한쪽은 없고 한쪽만 있더라. 그게 누구 것이냐? 소망관이한테 내가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한테 입에 세멘트를 딱 달고 묻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네요. 30년 지금 넘고 하니까 옛사람이 그리워요. 그래서 또 소망관을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서만걸 맨날 신성일이 편 만들고 아주 제 일 아주 그냥 부하로다가 그냥 신복으로다가 그냥 비밀 유지 잘하고 그래. 무슨 비밀이야? 아, 옛날에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알아, 본거 엄마? 누가 그랬네? 네가 그랬나? 똑같이 못생겼어. 얘기할 수가 있어. 얘기해도 괜찮아. 이제 이 나이에는 얘기해야 돼. 그리고 과거에 그것마저도 난 아름답다 지금 생각하면. 그죠? 이 해빈과 촬영을 우리가 언제 했냐? 언제 했나 촬영을? 그게 언제요? 30년도 넘었지. 아니 그때 그 작품 무슨 작품이 있나 우리가? 우리가 해빈과 작품. 해빈과 작품은 공개와 같은 거. 애들이 코미디 할 때마다 나 잡아봐! 그럼 도망가는 거. 자, 나 잡아봐!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갖고 내가 넘어지잖아. 딱 넘어지면. 웬일이니 지금.
그렇죠? 우리 좀 자주 자주 나옵시다. 좀 이방 나온 김에 좀 걸어봅시다. 옛날 생각하고, 그지? 특히나 우리 엄영란 씨는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전날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전날이요? 예. 정말 일생일대 해변 걸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촬영 말고 누구는 처음이에요. 촬영 외에 세상에 처음. 결혼하니까 맨날 독수공방이죠. 맨날 촬영이죠. 애 낳고 보니까 또 뭐 애 키우죠. 뭐 언제 후조톡에 저렇게 가라, 저기 걸어가 봐요. 눈물이 나네. 어머나. 이, 정말 집 잊어버렸던 아이가 정말 집 찾은 것 같이. 진짜 눈물 흘리시네. 아니 아까 나 잡아봐라고서 가는데. 그래. 어떠셨어요? 기분이 또 쫓아가셔서 일으키시고. 네. 한 바퀴 돌고 모르는 거 있지. 나 잡아봐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지. 딴 데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참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파도가 막 이렇게 오는데 좋아요. 막 도망가시니까 보호해 주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할 걸 그랬네. 아니 지금 보니까 더 좋네요. 예. 그래서 내 젊은이들더러 티역태역하면 살아봐라. 그래 참고 견뎌봐라.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다 끝이 있잖아. 이렇게 해변 가서 네. 붙잡아주고 회사주고 부축해주고 서로 붙잡고 어디 가고 의지하고. 예. 그게 부부여. 젊어서야 예. 싸우지. 좀 더 참아라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참아봐. 근데 뭐 건강은 참 좋아 보이시는데 수술하셨어요? 요 근래? 그게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 예. 요즘은 촬영 현장에 가면은 완전히 그 헐리우드식 미국식으로 하니까 그 레프렉터라고 그래서 은박지로 이렇게 얼굴을 비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렇게 안 비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그 저희들이 할 때는 그 기재도 좋지 않았고 예. 빨리 찍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은박지로 우리 얼굴에 막 비치고 해변까지 비치고 하다 보면은 눈을 많이 상했죠. 아. 제가 눈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망막도 다치고 예. 나이 먹으니까 망막 다쳐서 제가 오른쪽에 망막 두 분이나 수술했어요. 그러고 그 다 원인이 거기서 오는 거라. 예. 저한테도 직업병입니다. 예. 여러분 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한동안은 이쪽에 그 시력이 안 나왔는데 지금 0.7까지 나오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쉬지 않고 운동하시잖아요. 저는 그래 아까 이 얘기 같이 그. 일찍 자다 보니까 저는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아침 신문 화장실에서 보고 예. 양치질하고 그런 건 저는 무조건 운동하러 나가니까 서울에서는 우리가 이촌동에 사니까 한강 고수부지 예. 대구에서는 신천 그 고수부지가 있어요. 네. 그 뭐 뛰기 참 좋죠. 저는 그 나무랩니다. 그래서 항상 물 있는 데 가까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물가에 저는 뛰니까 이렇게 건강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여기는 또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봐야 나한테 다 뺏기지. 근데 아까 그 같이 뵀던 분이 옛날에 매니저일 보시던 분이세요? 내 총각 때 따져보니까 내 총각 때 나한테 왔어요. 아, 저분이요? 아, 예. 총각 때 나한테 왔는데 이제 엄여사가 얼마 전에 갔다가 이제 수혜 입었다 소리 듣고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저 친구가 참 나한테는 신복이면서 음료사한테 미움 많이 받았어요. 글쎄. 그러니까 나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잘 해주지 못했고 이번에 가서 참 보면 내가 잘 해줘야겠다 해서 내 귀한 술도 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저 입이 무거워서 야단 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추억에 뭐 이상한 일이 많았었나 봐요. 무스탱이 그때 67년도 예. 내가 샀거든요. 빨간색. 예. 그게 우리 집이 이태원 집이 그때 한 260만 원 갔는데 무스탱은 480만 원. 우와. 집값보다 비싸네요. 비싸죠. 그것도 빨간색으로요. 그다음에 내가 얘기 좀 할게. 예. 그 무스탕을 타고 눈썹을 휘날리면서 그건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데 오만 잡새가 다 탄다. 애니 잡새가 탄다. 그 자세히 한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만거리거든 예. 총각 때 예.
아이 망걸씨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여기 뭐가 떨어졌더라. 차 안에 핀이 떨어졌더라. 내 핀 아니던데 막 그러면. 아이고 형수 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운제요. 아이고 남정님이가 타서 그랬나. 참 그랬어. 참 그거 보면 아까 뭐 하이힐 얘기도 나오던데. 아이고 예. 그 차야 남정님이 윤정희 문희 고은아 또 안 타본 사람 없죠. 네. 그러면 누가 떨어뜨릴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옛날 생각나시고. 그 차 다 탔거든. 그렇거나 말거나 희루가 떨어지든 핀 쪽이 떨어지든 머리카락이 긴 게 떨어지든 간에 이제 둘이서 한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 젊었던 추억이 그것들도 그때는 막 흥분하고 막 이랬는데 그건 마셔도 그 추억이 아름다워졌어요. 네. 이제는. 아, 예. 그러니까 그 서만거리도 참 옛사람 아니에요. 이제 정이 그리워. 이제 점점 하나둘 다 떠나더라.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나 다독거려야지 하는 마음에 그 서만거리 내가 찾으러 만나셨군요. 갔고 또 내 마네저는 이광사라고 있었는데 예. 저번에 TV는 사랑을 싫고에 예. 옛사람들 다 찾아보자 그래서 아. 했는데 광사 아저씨가 거시킨이 갔어. 광사 아저씨! 어떻게 됐어? 아니, 불러보세요. 광사 아저씨! 옛날에는 이렇게 막 불렀거든. 아저씨! 아닌데? 둘째 됩니다. 아드님? 둘째? 네. 그 아버지는? 세상에 돌아가셨어요. 오실 줄 알았어. 어머 내가 죄졌네. 네, 뇌출혈 내려서. 아유 내가 죄졌다. 미안하다. 응? 그동안 안 찾아보고. 어머. 아유 정말 미안하다. 응? 아유, 미안하다. 뭐 항상 TV를 보고 계셨으니까. 보셨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도 한마디 안 하시니? 이? 어머나 웬일이니 너무. 아 진짜 돌아가셨구나. 저 이광수 씨는 내가 저 결혼하자 우리 엄여사하고 같이 우리 집에 왔어요. 예.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엄여사 보디가드 하면서 마네자 노릇하고 항시 그 옆에 따라다니고 계시다. 쿠바디스의 그 데보라카 옆에 육도 같이 다니듯이 항시 옆에 지키고 따라다녔습니다. 애들 그래서 국민학교 때 다 실어나려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늘 마음이 든든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뒤에는 나도 일이 바쁘지니까 내일까지 다 맡아가지고 해서 일을 참 부지런히 했습니다. 아이고. 내 마네저는 일생 동안 그 사람 하나로 끝났어요. 예. 한 20년 같이. 뭐 두 분이 청춘 시절에 만나서 연애하고 우리 연애하는 거 다 봤어요. 그분도 입이 무거우신 분이네요. 완전 예.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밥맛으로 얘기가 안 새나가게. 우리 둘, 우리 둘 실어 나르고 다 했죠. 그러니까요. 그치, 그 이광수 씨가 다 실어 나르고 해서. 참 안타까우셨겠어요. 요즘에 요즘에는 또 그 젊은 연예인들이 요즘에는 예. 결혼하거나 아니 사귀게 되면 공개하죠. 요즘엔 전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는 시절이었죠. 공개하면 뭐 여배우는 그날로 문 닫아야 돼요. 어림도 그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꿈도 못 꿀 일이었네요. 그럼요. 네. 그럼 두 분은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영화 통해 처음 만났죠. 로맨스 빠빠인가요? 로맨스 빠빠. 로맨스 빠빠. 당신 생각나? 첫날 첫 카트? 뭐였어요? 첫 촬영 첫 카트가 뭐였어요? 첫날 첫 카트에 그때 감독이 신상욱 감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최은희 여사도 거기에 보태고 있고 그 뭐 굉장히 급하게 찍어야 될 1960년도 정월 초하루 날 1월 1일 날 정보극장에 개봉 예정으로 돼 있는 작품이에요. 예. 빨리 찍어야 돼요. 빨리 전에 내가 처음 걸어가는데 발이 떨어져야 돼요. 첫날이니까. 발이 안 떨어지니까 그 모두 그때 김성호 선생, 그때 김성호 선생, 추정래 씨, 최은희 씨, 이빈아 씨, 김석훈 씨, 김진규 씨, 남구원 씨, 도곤봉 씨, 주선태 씨, 김희갑, 어맨난. 11명 중에 내가, 12명에 내가 끼었다. 막내. 막내 아들로. 그러니 그 뭐,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고, 한 분 한 분이 다 통합시다. 그래 쫙 서 있는데, 그런데 그림이 떨어져야지.
그래가지고 야단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 쉬자 하는데 뭐 김성훈 선생이나 다른 데 가서 아까 주무시고 또 여기는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몰라. 어디 가고. 속으로 이제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아, 그래서 뭐 시뚝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배님이시라고? 그래서 제 어머니 내가 호르몬을 혼자 모시면서 하숙 생활을 겨우 미연해가지고 예.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맹란이 고기 집에 내가 언제든 코납작할 거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했나 봐. 왠지 경상도 말은 코납작이 아니고 더 심한 소리를 예. 했을 거야. 아마 경상도 말로.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또 며느리한테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화명아 씨는 그때 그 고생하는 거 다 보셨어요, 옆에서? 촬영할 때? 그럼요. 다 지켜보고 시뚝시뚝대 지금 언제 저기 대랴, 뭐 이렇게 생각해. 어깨에 힘 들어가. 아주 매디매디에 힘이 들어가니까 액션이 꼭 로봇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켰는지를. NG를 한 8번 냈다니까. 그때. 좀 얄미우셨었나 봐요. NG 많이 내셔가지고. 아니. 왜 그러면 바쁘거든. 다 바쁘신 사람. 촬영 가야 되는데. 그 11명의 탑 스타들이 다 그 뭐 홈드라마니까 뭐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그런 씬이. 그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굉장히 잘생겼었잖아요, 그래도. 네,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겨도 연기 못하면 미운 거야. 아니, 속마음은 어땠는지. 그냥 여기 속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지.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정말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그런 인상도 못 가졌지 뭐. 아주 그냥 뭉개버릴 인상이. 아니, 안 뭉갰어요. 아니, 세상에 그래갖고 집에 와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고놈의 가시나 이 새끼 언젠가 내 막 뭉개버릴 기다 막 탁 그러더니 내가 그 바람에 뭉개갖고 40년 야, 한다면 하는 부인이네 정말. 한대 보내요. 예, 대단하시네. 그 뭐 또 그래 저 요즘은 보면은 뭐 매스컴이라고 그러면은 방송 채널도 많고 또 그 신문사도 뭐 여러 신문도 많지만은 그때는 그 뭐 5대 일간지에다가 뭐 연예지라고 그래 몇 개 없었습니다. 몇 개 없었는데 거기에 저희들 둘이 참 작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눈치가 이상했나 봐. 우리들이 아주 그냥 열애 중이다. 이런 기사를 촬영하면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상했지. 우리는 그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 우리는 없었는데 그런 기사를 보시고 나서 그 정도. 그게 언제냐면 새엄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저 보면은 어디야 서대문 쪽에 거기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집이 좋아서 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그 제작 분양에 신문 하나 툭 던지더라고. 툭 던지려 보니까 엄영란 신승일이 그때 항시 이름이 엄영란이 먼저지. 엄영란 신승일이 열애 중. 그래 이러 보다가 둘이 얼굴은 그때부터 이상해. 진짜. 왜 매스컴이. 아, 그때부터 이상해요. 매스컴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해도 괜히 아 미스터 신 뭐 어쩌고 그러다가도 괜히 성일 씨 뭐. 어머. 뭐 이렇게 되고 사람 이상해지되고. 예. 그래 가다가 이제 보면 촬영 현장에 보면 아주 우리가 촬영도 해봤지만 예. 쉬는 시간 많죠. 예예. 아주 보면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에 보면 우리 선배들이 그 심한 농담을 많이 했다. 예. 그럼 보면은 왜 음담 패설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 처녀가 이렇게 기웃기웃한 막 웃고 그러더라. 그전에는 무관심이었는데 조금 막 관심이 가니까 거기에서 기웃기웃한 게 왜 그렇게 미운지. 그렇지. 미선. 뭘 좀 미선. 시원이가 그러면 슬슬 또 피해줘요. 그 자리 피해주기를 그때 참 귀엽더라.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회를 한번 노리자 생각해서 그때 비해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즘 저 보면은 청평 쪽에 그게 촬영 많이 했거든요. 그 요즘은 그 망원 렌즈가 있어 멀리도 얼굴을 당기면 막 가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망원 렌즈 없었어요. 멀리면 멀린 대로 보였으니까 우리 둘이 보트 타고 멀리 가서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찍게 돼 있거든요. 나도 속으로 노렸죠. 어때나 한 번.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자주 촬영을 갔으니까 그 보드장에 있는 그 주인이 나한테 키를 항상 줬어요. 다른 사람 키 안 준다고요. 몰고 다니기는 위험하니까. 예. 우리는 늘 몰고 다니고 잘 몰고 다녔으니까 키를 줍니다. 그래 그 친구 없어지니까 보면 잘 더 좋았지. 멀리 갔다는 건데 정윤호 감독이 이제 멀리서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액션 하라는 거라. 그래 멀리 보니까 좋다고 이러더라고요. 액션 하는. 우리 둘이밖에 없잖아요.
그때라 이제 이때다 하고 그냥 했더니 그냥 뭐 몸을 움츠리대는데 아유 열 터져. 아 그때 진짜 표시를 한번 했죠. 어, 예. 아 진짜 키스를 하신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진짜 키스신이라도 입 안 맞추잖아요. 왜 안 맞춰요? 왜 안 맞춰요? 아 그때도 진짜 했었어요? 왜 안 맞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돈 받고 허락받은 그 장소에서 금열에서 잘려질 뿐이지. 잘려진 잘려진 필름에는 보면은 다 그래요. 다 나와 있지. 네, 안 보셨잖아. 아니 그때는 우리 할 때는 입술만 대고 딱 돌았으면 긴데 그러면 네. 그 후에 나 결혼해서 들어앉았는데 그럼 윤정이 문이 남정이 아니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그걸 내가 대답을 해야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문희 씨랑 이제 남정희 씨는 고인이 되지만 문희 씨랑 또 아니라 그러지. 고가신 아니 근데 그 배에서 막 할 때 벼르고 하셨다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아유 그 나 주저앉았어요. 놀래서. 주저앉기는 뭘 되니 힘으로 주저앉았더니 네. 주저앉아 지지를 않아. 어떻게 꽉 붙잡았나. 아니 화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있는 걸 찍어야 되고 예.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지. 세워야지 이게. 그럼 세워야지. 그 감독이 요구하는 씬이니까. 예. 그러면서도 좋으셨죠? 어? 좋으셨죠? 아니 좋지는 겁나, 않았어요. 겁났지. 겁나셨어요? 왜 겁났느냐. 왜? 그래서 막 여성이 그냥 뭐 집안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배우 생활 그만하면 은 이거 어떡하나. 이게 앞서는 거라. 예. 그러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보면은 우리 영화계라는 게 그 수입이 참 불안하고 나는 많이 벌어들였지만은 대체로 참 지금도 어렵게 생활합니다. 우리 내가 배우협회 이사장 맡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이거 앞이 캄캄하지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하자고 내가 먼저 청혼을 할 때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만약 보도가 되면은 이제 여배우로서는 끝이 나지. 그 당시엔 그랬군요. 왜냐하면 음행란이는 그 청순한 고의 여배우 맛이지 결혼하고 있다면 뭐 그 끝이지.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스스로에게 굉장히 그 뭐라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 나 이해는 합니다. 아, 이해하는데 그 대신에 뭐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남자가 있으니까. 든든했어요. 정말 막 밤새 그 고생하고 돈 벌고 막 그랬는데 정말 남자가 씩씩했어요. 네. 그리고 비굴한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 남자 같으면 그때 시대는 밥은 안 굶기겠다. 그게 제일이거든. 네. 아, 저 남자 같으면 박력 있고 밥은 안 굶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멋지시니까 너무. 멋하고는 좀 다르지. 그리고 그냥 오만 잡새가 얼마나. 탐을 내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지 거기에서도 더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날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날을 뭐 시작으로 좀 연애가 좀 시작됐나요 그러면? 그러고는 우리가 그거, 제일 미아리 촬영소 송장. 예? 배신해서 그 모닥보드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걸랑요. 그래서 둘이 죽었어요. 이제 영화 속에서. 네. 그럼 이제 그 이제 시체실에다 이제 신성일 어맹란 송장을 놓고 이제 하얀 이불을 그 혼이불을 팍 뒤집어 씌면 이제 그때 장동희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추적하다가 죽은 걸 확인하러 오는 그런 장면 예. 촬영했어요. 그런데 그냥 둘이 딱 눕혀놓고 하얀 혼이불을 둘이 딱 씌워놨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만날 데가 없는데 거기서 시선을 안 느끼고 둘이만 있댔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정말 경아 아버지가 손을 꽉 잡는데 설라문에 와 기가 막힌 정말 거시킴이야. 영화네요 영화. 네. 그래서 한참 있는데 잤나 봐. 네. 그래서 으실으실 쳐갖고 이렇게 눈을 뜨고 제껴봤더니 이런 라이트 다 철수하고 다 가고 우리 송장 두 개만 남겨놨어. 왜요? 그때 정진우 감독이 그래. 그 시간에 미아리 장난치지 아니 그 시간에 저녁 시간이었어요. 예. 저녁 식사 시간인데 그래 정진우 감독이 우리한테 정을 많이 베풀어줬어요. 그거 보면 아,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둘이 그냥 잠이 약이다. 밥 먹게 하지 말자 이러고는 그때 저녁 네, 시간에 가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신인 시절에 그 신성일 씨가
남자로 언제 딱 느껴졌어요? 예, 그렇게 갔고요. 로맨스 빠빠에서 그렇게 이제 고역을 치렀잖아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참 얼른 없어졌어요. 근데 극동영화사에서 아낌없이 주련다라는 영화를 하는데 날더러 조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연.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누구야? 그러니까 아, 신성일하고 저 이민자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아, 내가 뭐 주연이지 뭐 조연 하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성일 씨가 꽉 미스엄이 와야지 이게 안산불이 찐다고 꼭 시킨대요. 자, 거기서 당당하게 연하가 연상의 부인을 이혼해서 사랑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막 뜬 거예요. 얼른 없어졌나 했더니 시나리오 받아갖고 한 20일을 어디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버렸어. 근데 나는 요만큼 나왔어. 아주 거기서도 아주 복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냥 막 승승장구로 뜨는데 뭐 나 같은 건 맨날 조연이나 뽑혀. 에이, 그 작품 많이 했죠. 그래갖고 둘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대륙의 밀사라는 영화 찍으실 때 다치기도 하셨었다면서요. 그럼. 수류탄에 내관이 있잖아요. 동파, 동 내관. 그걸 구리, 구리, 구리. 구리. 그리고 동 내관이죠. 이걸 갖다 물에다 던져놓고 터트리면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위험하지요. 진짜로. 예. 그래 그 마지막 시인이 마지막 장면인데 나는 그 음료사를 재고 올려가고 떠나야 되는 탁 올라오자 그 터져버린다. 터지면서 나는 총 맞고 물에 빠지는 시인인데 그 기억을 굉장히 추웠어요. 그 초겨울의 추위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청평에 보면 그 가상사리에 얼음이 자가자가자가 그때가 더 추워. 살아가고 참 춥다고. 그러고도 팍 떨어져서 뭐 어릴 때 제가 운동이나 운동 다 했습니다. 그래 물이라는 거 이런 거면 저는 뭐 귀신이거든요. 떨어져서 쳐다보니까 오맥란이 누리가 피투성이야. 어머. 그럼 차리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얼른 올라와서는 카 대놓고는 차 돌려. 보도 돌려가지고는 그때 뭐 내 차에 바로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서울에 왔는데 메디컬 센터라고 하죠. 그때 네. 큰 병원이 거기 밖에 없었어요. 거기 갔다 보면 여기 다 이게 내관이 박혔어요. 그거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다 나도 옆에 이제 보호자로 지키 있었지. 예. 보호자 누구요?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그러더니 사인. 아, 거기서도 멋있었어. 거기서도 아니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 당연하죠. 내가요 이랬는데 정말 내가 피투성이 너도 야 참 멋있는.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치료를 다 해서 그러고 보니까 아주 여러 찰과상이라 일어나니까 엉덩이가 뜨끈뜨끈뜨끈 해놔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앉아있던 거니까 피투성이야. 어머나. 내가 더 부상이 더 많아. 이만한 게 먹였어, 응딩이. 근데 그것도 모르시고. 근데 나 붙잡고 오느라고. 멋있었지? 사랑의 힘이네요. 괜찮아.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그래서 내가 치료하는 시간 더 걸렸죠. 너무 멋있다. 여기 다 병했죠. 아무튼 저 부산에서는 뭐 호텔 담도 넘어갔다면서요. 그것도 왜 담을 넘어가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홍서범이. 자네는 지금 저 애기가 몇이야? 애기가 셋인데. 셋이야. 네. 첫 애기 낳기 전에는 그 마누라한테 어떻게 쳐들어갔어? 안 쳐들어갔죠. 저는 아니 현관으로 들어갔죠. 그 동백 아가씨라는 작품을 찍으러 갔을 때가 결혼 한 1년 전인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한 다섯 동안에 촬영을 한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는데 스케줄 보니까 음영란이하고 또 헤어지는 그러 그때부터 다른 이제 여배우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섭섭해. 그래가지고 그 5층 담벼락을 타고 어머 진짜 보면 크라임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담벼락 타고 한번 침범해본 적이 옆방으로. 그런데 복도로 들어가려니까 복도에 우리 이제 보면 우리 마니아자들하고 제작 부장들, 제작 팀들 또 여기에 또 우리 처제까지 따라갔다. 그러니까 복도에 앉아서 우리 외집 사람 오는 거 못 들어요. 복도에서 놀고 있더라고. 문 열고 보니까 갈 수가 있어요. 그래 뒤에 뭐 목욕탕 문 타고. 미리 보니 그 몇 층 5층짜리야 반도 호텔. 딱딱이는 딱딱 그러고 다니지. 야경.
어, 그래. 그리고 두들겼어요. 아, 요 요렇게 타 요렇게 타고 가서 네. 두들겼더니 네. 깜짝 놀랐더니 어. 이 문이 안 열면 난 떨어져. 얼른 열어줘. 그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지. 당신은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그때 문 안 열어줘 봐오. 그 아니, 밑으로 차냐마냐 어. 하게. 아니 근데 저는요 아우. 아까 저 저희 첫 아이 얘기 꺼내시고 막 이러는 게 그럼 그날 두 분이 첫날 밤이에요? 그날 낮에 홍대 가가지 집 끝나고 네. 수영한 게 바로 이 사진이야. 아~ 이거 아~ 이 사진이야. 아니 딴 얘기하지 마. 아주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랬었어. 이거 홍사범 씨 질문에 대한 어? 대답은 해주셔야 돼. 아니 그 수영. 그 시간이 몇 시냐 하면은 뭐는데 하도 그 밖에 떠들고 또 처제 같은 문 열려고 그러겠네. 여튼 그 나가서 얼른 사람을 내쫓아 쪼그란데 얼른 내 방에 들어가 버렸지. 아. 아무튼 두 분 그 사랑을 키워가신 얘기가 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으시고 예, 참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네요. 참 재밌었어요. 그 영화를 찍으시면서 사랑을 키워오셨는데 제가 옛날 그 영화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요? 예. 예. 오랜만에 보실 텐데 함께 보시죠. 예. 참 재밌었어요. 대신 이거야, 이 영화. 음식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다음에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만 먹겠어요? 이때 한참 연애 중이셨겠네요. 그랬죠. 어느 때 연애. 맨발의 청춘은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다시피 했어요. 저때 당신이 다이아 반지 줬어, 나. 어, 저때요? 선물로요? 저기 우리 북하일에서 찍을 때 예. 마침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넌 가야 다신 만날 수 없을 거야. 다신 만나지도 않겠지만. 조수씨, 그건 안 돼요. 전 운전 봐. 차라리 잘 됐어. 싫어요. 전 싫어요. 전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겠어요. 조수씨, 가지 말아요. 엄녀사님도 네. 너무 예뻐요.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죽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죽을 수 없어요. 조수 씨하고 같이 있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수 없어요. 얼굴 좋지. 그리고 저거 봐. 네, 추운 산길 있어요 저기에. 아 어디 겨울이죠? 저거 봐. 네, 꼭 산길을 봐. 저렇게 가렸지. 아유, 저 신도 기억나세요? 어? 저 신도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그때는 우리가 호흡이 착착 맞았어. 그러셨겠어요. 저때는 진짜 진짜 하셨겠네. 아니 저때는 진짜 안 했어. 진짜. 왜 안 산길 뒤에서.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데. 예. 그 기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네. 주위의 사람들 다 뭐 다 지켜봐가지고. 뭐. 아. 그러니까 그 아까 홍소범 씨 얘기대로 들어간 다음에 프로포즈 정식으로 하셨어요 나중에? 됐죠. 저기 우리 맨발의 청춘하고 그 뒤에 우리 가정교사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히트했거든요. 예. 히트하자 뭐 신문에 그렇게 나니까. 아, 이 두 사람 이렇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제작자 차태진 씨. 경주 촬영 가다 말고 그래, 했잖아. 그래, 차태진 씨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두 사람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어맹란이는 뭐 감독하고 결혼하고 성일이 너는 저 공미돌이하고 해라. 공미돌이란 여배우 기억납니까? 예뻐요. 저 제일 동포. 그 참 예뻤어요. 아주 그 제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걸 또 차태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어맹란이는 김모 감독하고 결혼하고 네. 나는 공미돌이하고 해라 하는 게 안 좋으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도 영화사들 끌고 나가는데 두 사람 그럼. 활용하기도 좋은 네. 거니까 이럴 때 내가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끊었지요. 왜 그러세요? 나는 어맹란이 결혼합니다. 난 결혼합니다. 네. 이러니까 차 선생님 무스카더라고. 여기는 그냥 달달달달. 난 이랬어. 그렇게 용감하던 아이가 너 앵란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뺏어가지고 놓고는 지구는 후라로 끌고 나가버렸지. 후라에 끌고 나가가지고 그때 마침 브루스가 나왔어요. 후라에. 근데 그렇게 안 왔으니 귀에다 대고 그랬지. 나는 이번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할 테니까. 내가 결혼하기도 말할 테니까 미스 엄도 네,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러더니 아무 소리가 달달달달. 알았어. 완전히 알았어. 달달달달 떨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나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도 파랗게 질리고. 질리지. 그리고 여동생이 지금 파리에 화가 노릇하는 게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는 뭐 오빠 음행나를 결혼하면 하면은 난 싫어 하더니 2층으로 올라가 버려. 연상이라고. 아니 왜 그러니? 공미들이란 여인이 우리 집에 굉장히 인상이 좋게 줬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오명란이가 올 사실 자리가 못 됐었죠. 이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죠. 나는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말 안 하고 있더라고. 말 못 하지. 빨리 하라고 말하지. 안 하고 있더라고. 이러고 이제 내가 프로포즈를 그렇게 먼저 했죠. 40명 가까이 한 3,800명이 그럼 어마어마했겠어요? 그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이레고 보면은 그 패시픽홀이라고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분수대가 있고 조그맣게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거기에다 양쪽으로 접수를 뒀는데 사람이 밀려가지고 접수가 다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지역에 그냥 막 그 끌렁끌렁한 소매치기들 들어오고 팬들이 들어오고 그 우리 축의금 낼 사람들은 그 옆에 스라트 모션이라고 있죠. 빠지고 거기서 놀다가 가버렸으니까. 그 돈 갖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결혼 비용을 여기도 100만 원 내고 내 100만 원 내고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모 쇼 단체 단장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순회 인사를 해주셔야 해서 둘이가 출연료를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64년도에 그 집 최한값이에요. 그걸 둘이 내놓고 200만 원 결혼 비용 드렸는데 2만 4천 원밖에 2만 4천 원밖에 없어졌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그랬습니다. 근데 그 드레스가요. 저는 굉장히 좀 요즘에 봐도 참 이뻐요. 앙드레킴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드레스 말고 또 다른 드레스도 해주셨다면서요. 저것도 앙드레킴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 총각의 처녀 시집 가는데 드레스 다 해주고 말이죠. 지금도 총각이지만. 이브닝 가운도 해주셨다면서요. 글쎄 이브닝 가운도 해주고 이거 말고 또 핑크색으로 또 신혼여행 가서 또 입으라고. 참 그 진실한 사람. 앙드레 킴 그분 얘기가 나왔으니 그렇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화 둘이 받으면 한 30분, 40분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그래서 우리 결혼 초기에는 우리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었는데 사내가 왜 마누라한테 전화하면 될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저거 뭐예요? 이게 그런... 안드레 김 선생님. 그 당시에 결혼 때. 저도 언제 찍으셨죠? 첫날 밤. 아세요? 몰라 이거 언제 찍었어요? 이 옷이 말이죠. 저희가 시집갈 때 첫날 밤에 99년 그 잠옷바람으로 입지 말고 가운을 입으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몇십년 된 옷이에요? 아직도 갖고 있었는데. 7년 된 옷이에요. 예뻐요. 그게 첫날 신성일 씨와 첫날 밤의 그 가운을. 아, 저 가운은. 추억이죠. 그러니까요. 참 추억이 아름답고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저 김선생이 우리 때만 되면 꼭 이렇게 뭐 보내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자, 이제 두 분이 40년, 이제 내년이면 이제 40년이 딱 되는데 그동안 사시면서 위기의 순간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 너무너무 많은데. 몇 가지 차트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신혼의 별거가 웬 말? 신혼의 별거. 신혼 중에 별거가 있었다. 친정이 큰 살림을 살다가 집에 오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내놓기 싫었던가 봐. 몸만 달랑 우리 집에 왔다고 해. 몸만. 그러니까 뭐 내가 촬영 가고 나면은 또 친정에 가 있다 생활하다가 또 뭐 이것이 사실 보면 잘못된 거죠. 이러니까 고부간에 굉장히 갈등이 아까 얘기했지만 생기다 그러니까 좀 견디질 못해서 잠깐 한 6개월 애 낳자 말자 애도 거기다 맡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로 가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로서는 마땅찮지 그걸 못 견뎌서 한 6개월 단에 가 있었어요. 6개월 정도를 떨어져 계셨던 그럼, 거예요? 엄영란 씨는 결혼 후에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딱 끊었죠. 그때는요 결혼하고 이제 부인이 나가 돈 벌잖아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다고 아 거지 같은 놈 결혼해서도 그건 무슨 뭐 돈 벌러 내보내고 그래 막 이랬다니까 그 시간에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딱 끊는 게 정한 이치지. 그럼 어떻게 재결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6개월 뒤에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다시피 해서 신문에도 뭐 야 그 별별 소리가 다 나왔다고 나 음악회 가면 내 동생을 데리고 갔거든 그러면은. 뭐 여대생 옆에 동반해서 가는 거 뭘 다 알지 이제 내 여동생이 있는 걸 아니까 음악회 가면 그런 소리 나고 하는데 하루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나보고 그 주연상을 타러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요구 조건이 음행란이 대동을 해라. 아, 무슨 소식을 듣고 그러는 거라. 그 신문사에 그런 어떤 그런 자기들이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혼자 오면은 이제 너는 이제 별거 이혼서울로 가니까 한번 터뜨려야겠다. 이런 그 신문사로서의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당장 부산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처가에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또 우리 또 장모는 화가 나서 안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뭐 저 안방에 있는데도 안 만나게 해줘. 그래서 우리 내일 내가 부산에 내려가니까 경아마 올라면 오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과음 지르고 나와버렸어. 그러고 이제 비행장에 있을 때 나와있더라. 그게 딱 재결합이었지. 그게 고비였었어. 전부터 가고 싶으셨었죠? 아니 가고 싶은 것보다 큰 고비였어. 부부끼리 싸울 때는 어떤 그 이렇게 찬스가 오잖아요. 그 미친 척하고 그냥 이렇게 탁 이래야지 되지. 거기서 잘났다고 버티면 또 깨진다. 깨지면 천파만파 얼마나 맞아요. 시끄러울 거야. 카일에서도 돈을 얼마나 들여서 결혼하고 선생님이 나 드레스 해줬는데 뭐 그거 다 아깝잖아. 킹카는 이제 쫓아가야지. 어차피 애도 낳는데 뭐 어떡할 거야 지가. 잘하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위기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짠! 그대는 바람바람. 신성일 선생님 얘기 같은데요. 바람을 많이 책으로도 출간을 하셨었죠. 그러니 이건 뭐 음행란이나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73년도에 촬영 갔었어요. 촬영 갔는데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 죽은 얘기도 양들이 김을 가르쳐줘서 또 죽은 얘기를 합디다 그 교통사고 나서 그 여인이 이제 내가 그 파리에 촬영 갔더니 거기에 와서 또 우리 또 그때는 영화제의 대표단들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어도 잘하고 해서 같이 자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만 소문이 나고 그러는데 그 방송에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바람도 얘기했는데 나 그 시간 진짜 시간이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다 들키지. 어디 가서는 뭐 어디가 먼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호텔도 많고 모텔도 많고 요즘 젊은이들 너무 신나는 그런 세상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럴 데가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정해지는 어느 가보면 뭐 예약함을 하면은 딱 룸메이드 하는 일하는 아주머니 아니면 교환이 꼭 음행란이 팬이거든. 꼭 일로 줘버린다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꼭 일로 줘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기 다 알고 있을 뿐이지. 하고 싶어도 못 하셨군요. 알았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바람을. 바람이라니. 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아니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어? 네. 어떠셨어요? 그때 그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거는. 네. 그래서 파리에 한 2개월 있다 오니까 병원에 가 있더라고요. 입원하셨어요? 네, 입원했죠. 그럼요. 그게 첫 번째 쇼크가 얼마나 되든. 아니, 우리 벗은 발로 저희 정의월에 어디 가다가 흙 조금 튀면, 엄마 내 벗은 그러지만, 그 다음에 허벙에 빠져봐. 이방 빠지는 뭐가 첨벙첨벙 가자. 그러는 식으로 그 여자들은 첫 번째 그런 소식이 제일 쇼크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견뎌내셨어요? 어떻게 비결이 있으셨냐고요? 지가 가봐야 뭐 안방으로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신 그때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아이 3천만이라고 그랬나? 그때는 3천만이 다 봤는데 뭐 놀아봤댔자 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지 뭐 어디 가겠나 하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지 뭐. 이거 시청자 오해하겠다. 이건 너무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여인은 살아있는 여인이 얘기는 못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정녀는 그거... 살아있는 얘기는 살아있는 분 얘기 못합니다. 그거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아, 너무... 자, 마지막.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요. 예, 지나간 얘기니까. 마지막 위기의 순간을 네.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스크린킹에서 거지 왕으로. 낙선 두 번 하시고 대구서 음식점 하시더라도 그래도 제일 고생스러웠죠, 그때가. 아주 그냥 그 참패를 당하면서 예. 그때 내가 수표 있던 거 수표도 그때 남발했죠. 이래서 부도도 나고 해서. 그때 보면 거지 킹으로 빠져버린 그 얘기지요. 두 번. 그럴 때 이제 보면은 또 엄여사한테 내가 식당도 우리 만들어둔 거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식당을 한 18년 동안 할 때 그때 인생의 쓴맛, 단맛, 빛, 저 보면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여러 사람한테 시달리고 거기서 또 빌딩이 부도나가지고 그대로 또 쫓겨났어요. 아이고, 그 대구에서. 식당에서요? 그럼요. 그대로 그냥 막 이거 그냥 이 뭐야 이걸로 널판지 널판지로 떨어져 버려서 우리 쫓겨나가지고 또 돈 들여서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떠나기 뭐해서 대구에다 한 것이 한 18년 가까이 했지요. 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거지킹으로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다 겪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 엄여사님은 평생을 남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뭘 해도 밉지를 않아요. 난 그래서 좀 미워. 야, 미워지는 약점 없냐. 막 남편한테 진짜. 바가지도 굽고 그러는데 진짜 그랬어요. 살다 보면 좀 남편이라는 게 괘씸죄도 좀 있걸랑요. 그러면 다른 부인은 막 바가지 그릴 걸랑요. 근데 나는 내 특징은 말 대답 안 하는 거. 바가지 안 긁는 거. 왜? 내가 추해 보이니까. 내가 추해 보이니까. 황혼의 로맨스 영화 다시 찍어보실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볼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나 우리 영화에 대한 전문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우리 일찍부터 영화를 우리가 쭉 해오면서 우리를 봐왔던 사람들을 위한 영화가 계속 제작이 됐어야 돼요. 제작이 돼야 돼. 그런데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황금연못 같은 영화. 골드폰드 같은 거. 마지막으로 우리 둘이 하나 찍어봤으면 좋겠네요. 그 요즘은 돈 들게 들어요. 예. 캠코드 가지고 하고 예. 디지털로 하니까 예. 그 좀 들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 찍을 수 있어요. 나중에 봐서 뭐 우리 좋죠.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예. 찍어놓고 뭐 이제 해보고 싶으신 꼭 극장에다가 틀지 않더라도 저예산 영화로 네. 이제 이 다음에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삼척에 우리 그 서만거리 집 있는데 거기 가서 농사 지어가면서 거기 보면은 황금연못이라는 거. 카사린 헵번하고 헬리폰다 하는 게 그게 황금연못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시간이 되면 뭐 해도 좋지. 우리 거기 가서 찍읍시다. 예. 우리 여기 PD분들 거기 가서 우리 예. 연출하고 하나 찍어봅시다. 요즘은 예. 저예산 필름을 요즘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 가능하지요. 아,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내년 이제 결혼 40주년이에요. 네. 뭐 특별한 행사? 아, 행사 우리 해야 돼요. 할래. 나는 40주년 하고 예. 우리 난 저 우리 엄연사한테 늘 나는 밤낮으로 얘기합니다. 50주년을 우리가 정말로 뜻깊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해라. 네. 건강해라 내 그럽니다. 나보다 건강치 못해요.
나보다 건강치 못해요. 나는 건강할 자신도 있고 왜? 계속 내가 다듬어져 왔으니까 되는데 얘가 조금 건강치 못해서 하는 얘기는 50주년을 맞이하는 때까지 건강해라 서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내 여러분 초대할게요. 50주년에는 우리 둘이 있다 하면은 미리 얘기하는 게 좀 못하다만 가진 거 다 터뜨려버려요. 생각도 참 멋지시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결혼 50주년 되도록 건강하게 맞게 특히 건강 조심 많이 그래, 하세요. 좀 건강, 예,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주물러요? 있는데 딱 건강한 방법 한 가지 얘기 아, 내 말을 안 들어. 뭔데요? 아, 그러지 마. 그럼 나 갈 거야. 그건 2부에 가서 하지. 그건 2부에 가서 하지. 예. 내 말은 안 들어. 내 그대로 마음 되는 아, 굉장히 궁금하네. 예.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40주년도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 주식회사 위트에서 김치 냉장고를 TS 바이오 매트릭스에서 지문인식 도어록을 드립니다.